네, 린제이의 모이스처 아이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. 점을 찍어 놨죠? 지금 바르는 순서가 이렇게 점 찍어 놓은 눈썹 부분, 눈썹 부분, 그리고 눈두덩이 이 부분, 그리고 아래 두덩이도 이렇게, 여기도 눈 아래 두덩이도, 윗 두덩이도 이렇게, 그리고 팔자주름 이렇게, 그리고 목 라인도 이렇게 해줍니다. 약간 레몬향이 나고 되게 부드럽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촉촉하게 스며든 느낌이 들어요. 린제이 아이크림 보시면 15년 27일까지 1월 27일에 만들어졌고 린제 아이크림 사용하면 됩니다. 아까처럼 발라놓고 촉촉하게 더 바르면 윤기가 좋고 좋아요.